반갑습니다. 종합음악 채널 피리뮤직에서 기타 강의를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 리키손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의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타이밍 밸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.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. 어떻게 해야 맞출 수가 있느냐. 제가 이제 기타 레슨을 한 지가 대충 어림잡아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. 10년 동안 10년 이상 레슨하면서 가장 많은 원인,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가 가장 안 맞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레슨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가 안 맞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. 가장 엄청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왼손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피킹은 그대로 가는데 왼손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, 피킹은 내가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왼손이 자세가 안 좋아서 정확한 타이밍에 누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. 제가 기타를 들고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, 어떤 자세가 맞는 자세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왼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왼손에 있어서 자세가 가장 잘못되는 경우가 이렇게 짚고 있는 상태에서,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. 이 모양이 이제 유지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대부분 피킹은 그대로 가는데 왼손이 자세가 좋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, 예를 들어 연주를 하는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눌러줘야 됩니다. 근데 이 미리 자세를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왼손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 있죠?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피킹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면은 이제 피킹은 정상적으로 가지만 왼손이 그 속도에 맞춰서 운지가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분들 따라가게 되죠. 이러면은 이미 타이밍에서 밀려버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안 맞게 되겠죠. 자,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하나의 줄을 한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연주하시면은 조금 더 감각을 익히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어떤 느낌이냐면은, 자,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느낌으로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줄당 하나의 폼,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이제 눌러야 될 음들을 이제 코드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,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줄이 넘어가는 순간에 자세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줄이 넘어가는 순간에요. 자, 이제 뭐 예를 들어 스케일을 이렇게 친다고 연주를 할게요. 자, 1, 2, 4, 1, 2, 4 이렇게 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음은 이제 계속 검지가 찍히겠죠? 자,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줄이 넘어가는 순간을 보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6번 줄에서 연주하고 이제 5번 줄 넘어갈 때, 자, 검지를 운지하고 밑에 내려오는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검지가 내려오고 얘네들이 따라 내려오면 안 돼요. 이게 아니고 검지를 짚는 순간에 미리 이렇게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. 이해하셨나요? 자, 여기서 줄이 넘어가는 순간에 누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음, 검지가 첫 번째 음이죠. 첫 번째 음을 운지하는 그 순간에 하셔야 됩니다. 자, 반대로 올 때는 이제 새끼손가락이 첫 음이겠죠. 자, 마찬가지 새끼손가락이 누르고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자세를 잡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이 줄 이동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같이 자세가 잡히셔야 돼요. 네. 자,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음을 운지하고 자세를 잡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음 운지와 동시에 자세가 잡히셔야 됩니다. 아시겠나요?
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,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혹은 영상으로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